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병은 누구나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처럼 평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병을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방금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먹는가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폭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 이제 이 폭식이나 또는 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폭식을 하게 되면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하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두통이라든지 뭐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변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폭식을 누구나 음식이 맛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폭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꾸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기운이 없다, 기력이 떨어진다, 피곤한다. 이랬을 때 자꾸 음식을 먹었을 때 기운을 낼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올 때 비유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산을 어쩌다 한번 올라가면 처음에 좀 올라가면 너무 힘들게 되는데, 이때 올라가서 잠깐 쉴 때 올라가자마자 음식을 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음식이고 물이고 다 싫다고 일단 앉아서 쉰 다음에 한숨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기력이 없는 경우에 음식을 먹어도 자꾸 기운이 없고 만성 피로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발 잠깐 소파에 좀 앉아서 잠깐 쉰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긴장성 두통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두통인데요. 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주 한 번 이상 두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은 드문데요. 박사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두통,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예, 이렇게 두통이라고 했을 때는요, 머리 부분인데 이게 정의하기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할 때 이 머리가 남부분만 두통이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마라든지 양쪽 관자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 쪽에 이제 머리 끝부분이 있는 부분까지 해서 통체적으로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통은 특히 어떠한 뭐 혈관이나 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어떤 자각 증상의 표현에 의해서 이제 두통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환자와 의사 선생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자기의 증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차성 두통으로 큰 원인이 없이 두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1차성 두통이고 그 밖에 이제 심해져서 나타나는 이제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병 원인에 따라서 종류도 참 다양한 게 두통인데요. 흔하게 나타나는 게 긴장성 두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 이제 긴장성 두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장할 때 두통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나는 긴장을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은 긴장이 되고 예,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예, 심장에서 이제 콩당콩당 뛰기 때문에 예, 머리 쪽으로 해서의 근육도 예, 두피 근육도 같이 이제 긴장이 되고 예, 뒷목도 뻣뻣해지면서 예, 근육 안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들이 있는데 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예, 근육이 이제 경직이 되면서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데 두통의 증상은 너무나 10명이면 10명 다 두통에 호소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머리가 이렇게 빠개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머리가 이렇게 조여진다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증상이 아침에 심한 분도 있고 오후에 심한 분도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생리 전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생리 후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통에서는 항상 이제 체질과 또 두통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나 예, 시기에 따라서 이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을 하면서 두통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긴장을 유발하는 자세 혹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긴장되는 자세입니다. 예, 우리가 예, 그 부동자세로 앉아있고 그랬을 때 목이나 예, 그 다음에 이 이마 쪽, 두피 쪽도 근육이 계속해서 이제 긴장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뻣뻣하게 이제 굳어지면서 예, 두통 증상이 오고 세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밖에 이제 추운데 나가면 내가 근육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근육을 풀려고 해도 근육이 굳어지잖아요. 이와 반대로 이제 더운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불하고 가까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더운 곳에 가면 또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비가 올 때, 날씨가 흐릴 때 이런 두통 증상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 꼭 두통이 생긴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호소할 때 나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꼭 소화만 안 되면 또 체기만 생기면 꼭 앞머리가 아프다, 뒷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뻣뻣해진다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을 먹고 나면 예, 두통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은 정말로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 긴장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상황이 되었을 때 긴장을 하는지를 찾아서 긴장된 부분을 풀면서 원인을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질환이네요. 그리고 보통 긴장성 두통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는 분들은 좀 드뭅니다. 보통 진통제를 먹고 그냥 버티고는 하죠. 네. 그런데 꼭 내원이 필요한, 꼭 병원에 가야 하는 두통이 있을까요? 예, 이 두통은 예, 머리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예,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일곱 가지의 만약에 두통이 중에서 하나라도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느껴보지 못한 아주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50세 이후에 시작된 두통. 50세 전까지는 거의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이제 생긴 경우. 세 번째는 평상시에 열이 나거나 목이 뻣뻣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두통이 나오는 경우. 네 번째는 팔, 다리가 저리거나 또 물체를 보는데 사물이 이상하게 그 휘어져 보이거나 두 개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를 다쳐서 예,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에 부딪혔는데 그 이후에 두통이 계속해서 좀 잔잔하든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시고, 여섯 번째는 5분 이내에 통증이 갑작스럽게 아주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한 운동이나 또는 기침,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난 뒤에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나타나도 바로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꼭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을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원인이 제가 여섯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긴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긴장된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서 긴장이 되어 있는다든지 이제 두피 부분을 만져봅니다. 두피 부분을 만져보면서 이렇게 좀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이 있고 또 이마라든지 이마도 눌러보고 관자놀이도 눌러보고 귀 뒷부분도 눌러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팠을 때 그냥 이렇게 싹싹 조금씩 눌러주잖아요. 그래서 아픈 부분, 긴장된 부분을 먼저 풀고, 이제 침이나 이제 뜸치료, 부항요법을 같이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요즘 이제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은 근육이 긴장이 되고, 또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관하고 근육 사이에 같이 있는 이제 신경들도 압박이 되면서 두통 증상이 계속해서 이제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두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두통이 바로 발작하시는 분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 2, 3일 있다가 두통이 발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 뭐 한번 이렇게 바로 약간 뻐근하다, 뭐 바로 멈췄는데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은 거의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일반 약을 사 먹고 진통이 안될 때,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2, 3일 있다가 소화가 안 되면서 두통이 있다든지 두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통이 생기는 걸 보면, 아, 내가 2, 3일 전에, 며칠 전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구나, 이런 분이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바로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두통이 오는 경우는 이제 우라 증상이 있고, 2, 3일 있다가, 며칠 있다가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 같이 겸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찬 곳에 가면 두통이 오는 경우를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풍한두통이라고 했고, 더운 곳에,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두통이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햇빛을 좀 많이 받으면 어지럽고 두통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주방 같은데 불에서 가까이 있다가 보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를 이제 열골두통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날씨가 흐릴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두통,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습기가 있는데, 이 습기가 있는 곳에 많이 가면 두통이 있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징이 가슴도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습골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열골 두통이냐 풍한 두통이냐 습골 두통이냐에 따라서 그 두통을 다르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두통인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담골 두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소화가 안 되면 두통이 오는데, 대부분 이제 눈이 좀 빡빡하다든지 이마 쪽으로 두통이 온다든지, 머리에 두통이 와도 머리 앞쪽으로 두통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곤하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과로하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기가 허해서 오는 경우, 혈이 허해서 오는 경우, 기혈이 구어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혈이 허해서 오는 두통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나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추후 두통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두통을 푸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으로 또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긴장성 두통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는 뭔가 긴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 긴장이 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예, 뒷머리가 따끈따끈하고, 예, 앞 이마가 이렇게 경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서 평상시에 이제 모과나 산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조인은 잠이 안올 때는 산조인을 볶아서 이렇게 차요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생기는 두통에는 산조인을 볶지 않은 생산조인과 예, 모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예, 추운 곳에 가면 두통이 심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춥거나 예, 바깥에, 그래서 겨울에 이제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천금과 산수유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더운 곳에 가면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백지와 예, 녹두차 있잖아요. 녹두. 그래서 백지와 녹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두통이 있을 때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긴장이 잘 된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이마라든지 머리 두피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뒷목을 만져봐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좀 딱딱하고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긴장된 부분을 찾아서 먼저 풀어주는, 예, 이 지압법을 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추운 곳에 가면 생기는 두통에는 백회와 풍지열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백회열은 머리 꼭대기에 이제 가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마가 백회혈자리고, 예, 풍지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뒤로 했을 때 엄지손이 예, 뒷목 쪽, 예, 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한 10초씩 해서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더운 곳에 가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백회와 찬죽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백회는 가마를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찬죽은 예, 눈썹의 예, 안쪽, 예, 그래서 양쪽 코에서 올라가면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의 안쪽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항상 반대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왼쪽 찬죽에 지압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두통이 있다 그럴 때는 오른쪽에 그 찬죽에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통이 그냥 나는 좌측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런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는 좌측에 먼저 해주시고 여자는 오른쪽에 먼저 해주시고, 그쪽을 했을 때 낫지 않았을 때는 좌우측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한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7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네, 키는 153.4고요. 몸무게는 40kg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떤 곳이 불편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불면증이 엄청 심하고요. 네. 화병도 엄청 심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요. 예. 등짝하고 머리 끝까지 막 화끈거리면서 예.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예. 숨도 잘 안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막 너무너무 예.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제도 복용한 지 먹다 말다 한 10년간 먹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엄청 예민한 성격, 예삐형. 예. 예. 그래서 좀 박사님인데 도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현재 그 이제 수면제 간혹 복용하시고 따로 또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예. 한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길을 돋군다고 흑염소가 탑해서 시골에서 무슨 약탕관에 그래 직접 다린 거 비싼 거 두 달분 먹는 거 60만 주고 택배를 보내왔거든요. 네네. 그걸 먹으니까 막 열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쳐보고 한약 그런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예. 뭐 체질로는 제가 느끼면 저는 겨울이 좋아요. 추운 날에 너무 막 더 죽을 것 같거든요. 예. 내가 느끼면은 음화동 수양 체질 예. 속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힘들고 열이 날 때는 막 눈도 건조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 저기 어떤 한방 약국에서 뭐 잠 강화탕하고 입맛 도는 약, 심장 열 내리는 약 그런 예. 거 먹고요. 먹은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도 막 감당하기 힘들고 해서 한번 도움 받으려고 전화드렸고요. 예. 그리고 영양제 먹는 거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타민C 예. 그리고 고지혈약, 그다음에 혈압약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 받은 것은 수면제 간혹하고 고지혈증약하고 고혈압약이요. 예예.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열이 자꾸 잘 올라가시잖아요. 예, 이 네. 경우가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 쪽으로는 상기가 이제 잘 되면서 그 우리 기라는 것은 상부로도 올라가고 손과 다리 쪽으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는 그 보일러가 있었잖아요. 연탄 보일러. 예,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는 따뜻하고 이제 윗목 쪽으로는 차가운데 우리 인체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이 따뜻하고 예, 머리 쪽이나 뒷목 쪽,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슴이나 등 쪽으로는 열이 잘 안 올라오셔야 돼요. 예,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써도 열이 자꾸 올라오게 되니까 아래쪽이 차가워지고 이제 손발 쪽이 이제 건조해지고 예, 눈도 이제 충혈이 되면서 뒷목 쪽으로 통증이 오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그 스트레스에 조금 더 취약해요. 그래서 지금 수면제도 드셨다 안 드셨다 이제 이런다는 게 내가 이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할 때도 있고 살다가 보면 뭐 스트레스도 한 반 정도 있고 기분 좋은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예, 상부 쪽으로 기운 자체가 열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수면제를 좀 적게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수면제를 먹어도 그 잠 자체를 자고 나도 아마 개운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꺼야 돼요. 이제 그게
지금 자음강화탕을 한방에 이제 자음강화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드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따로 본인이 이제 구입해서 먹은 것은 먹었을 때 열이 좀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열이,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열이 올라오면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이 올라오는 음식이나 어떤 뭐 건강식품을 드셨을 때그 음식은 예, 다시 한번 예, 상담을 받고 예,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현재는 그 화가 잘 올라가는 게 이제 심장하고 간 쪽에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더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 박사님 또한 가지 내가 저기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 위쪽으로는 여리시고 하체는 냉하고 하니까 특히 이제 부부 관계 하면은 계속 방광염이 재발하거든요. 그리고 막 손바닥에 열이 화끈화끈하고 막 그래서 혹시 그런 데도 도움 줄수 있는 차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그 여성분들이 잠자리에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방광이 아랫부분이 좀 약하신 분이 있고요. 지금 근데 본인의 경우에는 특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마음이 편하고 여성분들이 원할 때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그 마음이 편치 않아도 이제 잠자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자궁문이 편안하게 열리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통증도 심해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 예, 잠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그 방광염 증상이 오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방광이 약한 게 아니라 이제 심장 쪽에서 방광 쪽의 아래쪽으로 피를 잘 보내게 하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해드릴게요.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이 그걸 드실 때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에는 방광염이 좀올 수가 있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향부자. 항부자, 향부자. 향기할 때, 향부자. 향부자, 자, 아들 자자입니다. 향부자. 감초. 감초, 봉령. 봉령, 치자. 치자, 연자유. 연자유. 거기까지 각 5g씩 넣으시고, 5g. 감초 4g. 감초는 4g.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 중간불 정도로 끓이면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에 한번 드시고요. 1시간. 아침에는 식사하고 1시간 있다 드시고 저녁 때는 오후 5시쯤 한번 드세요. 5시. 그렇게 해서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 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계피입니다. 계피가루는 세계 3대 향신료에 속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에서 계피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예, 계피는 이제 계심으로 되기도 하고요. 계피로도 되고 육계로도 되고 조금씩 다른데 크게 이제 계피로 적고 있고 요즘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 시나몬이라는 예, 가루를 예, 커피에 같이 타서 먹는데요. 이 시나몬이 바로 계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피는 성질이 약간 매콤하면서 달면서 약간의 독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 계피를 넣게 될 때 먼저 맛을 보시면 됩니다. 약간 매콤하고 자극적인 것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싱겁다고 하는 계피는 예, 그만큼 독성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 대단히 이제 뜨겁게 되고요. 그래서 속을 우리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합니다. 따뜻하다 보니까 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뜻하니까 우리 몸의 머리라든지 손끝, 발끝까지 피를 잘 돌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종 냉증이라든지 손다리에 이제 저림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란으로 근육에 이제 쥐가 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뻣뻣하게 필 때 이렇게 쥐가 나는 경우에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동의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약기운을 끌고 손과 발끝까지 예, 끌고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콤한 맛의 성질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분들이 먹는 생강이라든지 양념으로 넣는 예, 고추라든지 예, 또 하나 이제 계피.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는 예전에 이제 계피는 많이 안 넣고 이제 수정과가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여름에 수정과는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했거든요. 예, 밖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몸의 내부는 차가워지게 됩니다. 땀이 나게 되고 예, 그래서 수정과에 계피를 좀 넣어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 다리 쪽으로 혈맥을 잘 돌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 손과 다리가 시리다든지 저리라든지 예, 그 다음에 손끝이 예, 손톱이 잘 자라지 않거나 발톱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간장의 기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계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피는 보통 시나몬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로 많이 마시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은 뭐 계피는 성질이 대단히 이제 뜨겁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진대사를 촉진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좀 오래 걸으면 좀 붓는다든지 예, 좀 피곤하면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부종을 빼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제가 그 시나몬을 섭취를 할 때 예, 음료를 해서 드실 때 예, 자신이 좀 매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매콤한 시나몬이 효과적이고요. 나는 매운 걸 조금 먹으면 속이 따갑고 아프고 배가 살살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예, 오히려 약간 심심한 예, 시나몬을 꼭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관절까지 피를 잘 보내게 되고 또 혈관을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좋게 해서 예, 무릎의 관절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염증이라든지 이제 퇴행성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성분들의 이제 냉대화가 있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예, 자궁 출혈이 자주 있는 분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시나몬 예, 계피는 성질이 대단히 뜨겁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만약에 생리가 빨라지면서 생리통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열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계피를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 생리 기간이 자꾸 느려진다. 원래 28일 주기인데 30일이 됐다가 40일이 됐다가 50일이 됐다가 추위도 잘 탄다. 이런 분들의 이제 자궁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리고 계피를 차로 꾸준히 섭취하면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때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계피의 이제 강력한 항균 작용은 이제 감기를 또 예방하고 특히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이제 음체질의 이제 기관지 염이라든지 인후염 등의 이제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계피는 제가 동의보감에서도 그렇고 한의학의 이제 본초서인 예, 의학 강목의 예, 본초 비호에서도 예, 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체질 검사를 하고 이 계피를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요즘은 커피 마시니까 시나몬을 조금 많이 넣어도 내가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제가 그래서 체질을 감별하기 위해서 간혹 이렇게 시나몬 좀 타서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이때 그 시나몬 자체가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지 심심한 맛이 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매콤한 걸좀 좋아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운 것을 먹으면 열이 나고 땀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몸이 차다고 보시면 되고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부에 또 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기관지 쪽에는 예방이 안 되고 오히려 매콤한 걸 좋아하시고 추위를 잘 타는 분들의 이제 기관지염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계피가 우리 몸의 영양소와 산소를 손끝과 발끝까지 운반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계피의 이제 타이투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이 타이투 기능을 촉진시킵니다. 타이투 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체의 모세혈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의 기능이 좋게 되면 결국 이제 끝부분으로 갈수록 혈관이 얇아지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이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키고 특히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발끝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계피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계피의 알데히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관절에 영양을 공급을 해서요. 혈액순환이라든지 손발에 이제 저림 증상이라든지 붓기 등을 예,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계피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계피에는 약간의 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임산부는 계피를 동의보감에서 보면 예,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유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피를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계피는 열이 있는데 아주 성질이 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알러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성질이 대단히 뜨겁다고 했잖아요. 예, 소양인 태양인 체질이나 특히 아토피 증상이 진물이 흐르게 되거나 또 하나는 이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여드름이 있는데 노랗게 이렇게 농이 생기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화 통화했는데 뭐 화만 조금 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뒷목이 땡기고 가슴에서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 이제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열감이 확 올라오는, 예, 그래서 이런 분은 아래로는 기능 가지하지만 상부 쪽으로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계피는 손과 다리 쪽으로도 순환을 시키지만 머리 쪽으로도 순환을 잘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특히 이제 주의를 요해하는 이제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뜨겁기 때문에 좀 몸이 뜨거운 분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계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따뜻한 계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 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0, 아니, 저 78이요. 네, 많아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위에서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네, 키요. 네, 어느 정도 키가 줄어가지고, 네. 여기 50한 7이나 6이나 생각하면, 그전에는 1m 60, 저기, 3이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네. 1m 한 57이나 될것 알겠습니다. 1m 57cm시고요. 그리고 몸무게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몸무게가 한, 55kg나 되나, 그런 것 같아요. 55 정도요? 네, 네, 그전에는 많이 알겠습니다. 나갔는데, 네. 지금은 좀 빠졌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옛날에 그 허리가 협착증으로 수술했고요. 예. 그래서 좀 뒤가 안 좋고 소화가 잘안 돼요. 네. 이가 자꾸 이 여기 작년 11월 달에 여기 건강진단 했거든요. 국민건강에서 나온 거요. 예. 근데 식도염, 이염 그렇게 나왔어요. 아, 예. 지금. 맨날 이렇게 좀 소가 속이 좀 쓰리고 소화 예. 잘안 되고 네. 또 어쩌면 또 괜찮아다가도 좀또좀 가스 차고 그러거든요. 예. 가스가 찬게 속이 더부룩하신 겁니까? 이렇게 방구가 자주 나오시는 겁니까? 항구가 자주 나와요. 예. 그러다 좀 덜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그 가스가 방구가 나오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건 참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제 네. 현재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잘안 되고 또 척착증 수술을 받고 나 있고 현재 이제 키가 연세가 들어가시면 누구나 좀 키가 줄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기혈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방구가 나오고 가스, 방구가 나오는 것은 좋은 징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 그 양약 따로 뭐 혈압약이나 이런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혈압약 먹어요. 예, 다른 약 복용하는 것은요? 그건 없어요. 네. 지금, 가끔 이제 그 감기 들면 가끔 그 감기 약이나 갖다 먹고 그렇고, 예. 다른 약은 아직 안 먹거든요. 네. 당뇨는 괜찮고, 어쩐 때는 높은 때 있어도 재보면 또 괜찮아더라고요. 네. 지금 협착증이 있어서 그 허리나 다리나 저림 증상, 아픈 증상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허리가 네. 등이 이제 그 수술하고 그 무슨 인조업된가 허리에다가 셋을 이렇게 척추에다 대 있거든요. 네네. 그러고 보도 이렇게 세개 이렇게 양쪽에 세 개씩 이쪽 세 개씩 여섯 개 잠그고 그런데 가끔 이 등이 예. 막좀 뻐근하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좀
근력 운동 좀 해보려고 하면은 네. 또 허리가 안 좋아요. 네. 한 발로 서기도 하고 또 이 발을 갖다 뒤로 좀 이렇게 힘줘보고 좀 이렇게 해보면 또 허리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을 잘 못해요. 네. 아파서 할 나이에도 못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제 허리에 이제 인조 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육이 같이 협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 아마 운동을 하려고 하면 통증이 같이 느껴지시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그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언제 한번 받았는데 예. 한참 오래됐어요. 네. 무슨 저기 저 A형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요즘 음식이 좀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예. 얼큰한 걸 잘 못 먹고 예. 항상 입맛이 없어요. 아, 입맛이. 입이 쓰고, 입이 예. 마르고. 입이 쓰고 입맛이 없고요. 입 말라요. 예. 마르고. 예. 그리고 또 수업에는 또 막 밤에 점점 자다가 또 수업에는 말하고 잠을 좀 깨서 또 갔다 오고. 예. 항상 그래요.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아, 예. 지금 그 속이 쓰리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막 물이 넘어요. 아, 예, 신물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쓴물이. 예, 이 경우 이제 그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 경우에 이제 위장 기능도 약해져 있고 위장에서 밑으로 잘 내려가야 됩니다. 화장실 예.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은 잘 봐요. 네. 이때 또 되면 너무 적게 먹으면 또 요즘 변비할 때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 예. 변비가 대변은 좀 잘 본 편이에요. 어쩌면 예. 지겹고 어쩌면 또 재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대로 대변은 봐요. 예. 식사는 하루에 세 끼 하십니까? 예, 세 끼 먹는데 단지 맛이 없어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어요? 네. 예, 백출, 감초, 황기. 예, 황정. 예, 여기까지 각 5g 하시고 대추 2개 넣으시면 됩니다. 물을 1800cc 넣으시고 한 중간불 정도로 해서 40분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4시나 5시쯤 그쯤에서 한번 더 드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백출, 감초, 황기, 황정 처방을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들일까요? 예,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인공관절이 있는데 아니 인공관절이 아니라 척추에 이제 인공관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것은 허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예, 그다음에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예, 허리 쪽에 이제 근육이나 예, 혈관, 신경 쪽으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 식사를 세 끼 하는데 아마 음식 맛이 없는데 없어도 이제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드시고 또 내가 식사가 하셨을 때 소화가 안 되는데 병원에서 예, 건강 검진에서 위염과 식도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서 예, 위로 신물도 올라오고 쓴물도 올라오고 결국 이제 담즙이 역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현재 이제 몸무게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기 때문에 백출 자체가 비위를 보호해주고 예, 비위를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거고 두 번째 황기는 인체 이제 원기를 올리는 작용입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드셨는데 몸무게가, 아니, 키가 163에서 157, 6 정도로 이렇게 5에서 6cm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작아져 있기 때문에요. 뼈와 뼈 사이에 관절과 관절 사이도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드셨으면 대부분이 이제 협착이라든지 관절이나 족저근막염의 병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기운을 차리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가 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정입니다. 황정은 인체의 오장육부의 이제 원기를 편안하게 하고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고, 마지막 또 감초와 대추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감초와 대추는 같이 동의보감에서는 십이경맥이라고 적고 있고, 의학입문에서는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통해서 피를 보내야 되고, 연세가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심장약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심장약이 감초와 대추가 있기 때문에요,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더 빨리 잘 시키고 심장 근육의 이제 수축력을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한방차로 처방해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 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인데요. 평소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지만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종아리가 시려운데요. 주변에서는 차가운 음료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시려운 이유와 마시면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음료를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박사님, 혹시 얼죽아라는 말씀 아시나요? 예. 저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아, 말인데, 이 사연자분이 약간 그런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추위가 많이 타는 체질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얼굴 혈색, 입술색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입술색이 파랗거나 손의 어제 부분, 예, 그래서 이 어제 부분이 약간 파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상담하신 분이, 예, 얼죽아라고 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예,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차서 종아리가 시린 게 아니라 원인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수족냉증이 주로 나타나고, 그래서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이분은 아마 손은 시리지가 않고 종아리 쪽만 시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복부 비만이 같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반대로 또 저체중인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근육량이 좀 적게 됩니다. 예, 저혈압과 이제 맥박수, 예, 1분에 자신의 이제 맥박수를 우리 건강검진 받거나 병원에 가거나 또 자신의 전자혈압계를 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혈압만 보시지 마시고 맥동수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맥동수가 70 이하로 느리게 나온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가운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평상시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 차가운 체질, 추위를 잘 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으로 종아리가 시려울 때 마실 수 있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몸이 찬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찬 경우와 반대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담하신 분은 몸이 찬 경우는 제가 볼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얼죽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이 적어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충과 모과와 오가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평상시에 이제 손도 차고 발도 차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싫어하고, 예, 시원한 것보다는 약간 따뜻한 음료가 좀 좋다, 이런 경우에는 예, 연자육과 예, 당귀와 예, 계피를 예,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체질에 맞는 한방차로 몸을 좀 따뜻하게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 건강 제안은 예, 저녁에는 땀을 너무 빼지 말자입니다.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요, 겨울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적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하루로 말을 하면 밤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밤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 뭐 건강하고 한참 혈기가 왕성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이제 50이 넘어서 예,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한다, 이런 경우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은 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예, 초저녁까지 쓴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밤중에는 가볍게 먹고 잠을 충분히 깊게 자서 나의 손상된 예, 세포를 다시 고치고 또 오장육부를 충전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땀을 나지 않는 한도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시고 예, 이렇게 취침을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동의보감에서는 밤에 너무 땀을 많이 내게 되면 손과 발이 이렇게 말라가면서 수족냉증이 올라오고 다리 쪽에 힘이 빠진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땀나는 운동을 밤에는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땀을 흘리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요가나 산책 같은 비교적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